이번에는 건강클릭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년 이후에 여러 가지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무릎 통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무릎에 문제가 생기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무릎이 아프면 움직이기가 힘들어지고 또 활동이 줄어들어서 몸 전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가 들면 으레 아픈 것으로 생각하고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에는 무릎 통증 한방으로는 어떻게 치료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들 말씀 들어보면 무릎 아프다 이런 말씀 종종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무릎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허벅지 쪽에 있는 허벅지 뼈와 그다음 무릎 밑에 있는 종아리 뼈가 서로 만나는 관절을 우리가 무릎 관절이라고 하죠.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관절 연골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절 낭으로 감싸져 있는 이 구조물을 우리가 무릎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엔 결국 우리 몸의 구조물들은 어느 정도는 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사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아서 주저앉게 되겠죠. 이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퇴행성 관절염의 무릎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일단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씩 우리가 무리를 할 때가 있죠. 갑자기 산행을 한 거나 아니면 뛰거나 무리하게 또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 나타나는 통증들이 꼭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한 번씩 나타나는 통증들이 문제는 점차 누적이 되고 퇴행성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같이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네. 화면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가장 좌측에 있는 이 관절이 무릎의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허벅지 뼈, 그리고 종아리 뼈,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무릎의 관절 연골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내가 과도하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퇴행성 변화가 올 때 관절들이 약간 울퉁불퉁해지고 관절 조각들이 약간씩 떨어져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얘를 관절내 유리체라고 해서 이 부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통증을 같이 또 유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을 해서 결국 뼈와 뼈끼리 부딪히는 상태까지 가면 관절 연골이 거의 다 닳아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때가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극심한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때는 통증과 그다음에 부종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운동 기능의 장애 거의 걸을 수가 없죠.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결국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많이 닳아서 발생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타이어가 오래 쓰고 나면 많이 닳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불편한 부분들이 점차 진행이 되면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특히나 체중이 많이 나가시거나 아니면 평소 때 무리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생활 습관 중에서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는 동작들이 취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퇴행성의 변화들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절들이 서서히 줄어들게 되고 뼈끼리 부딪히는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퇴행성의 빈도는 훨씬 더 높아지게 되고 결국 악순환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한 10에서 15% 정도 네. 생각보다 의학적으로는 아주 흔한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 환자들 중에서 55세 이상이 전체 환자의 한 8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 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퇴행성 변화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는 나타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경악에 앓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적절한 치료
그리고 적절한 관리만 해준다면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뜻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뭐 나이가 들면서 많이 사용하면서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좀 필요할 텐데 저는 참 조금 그 뭐랄까 좀 속이 상한 게 병원에 가시라고 말씀드려도 그렇게 안 가십니다. 네, 이게 원래 맞아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의외로 쉽지 않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가 한 번씩 무리를 하고 나서 통증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앞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죠. 네. 인체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손상이 일어났을 때 이 부분들을 다시 또 복구시키는 기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손상에 대한 우리 몸의 자생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번씩 무리를 하고 나서 내 무릎이 뻐근하다, 그 다음에 붓고 열난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다시 또 회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 몸에 나이가 들어서 뭐 어쩔 수 없이 아프다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겠지라고 방치하는 경우 이 부분들의 손상들이 점차 누적이 되면서 가벼운 손상에도 쭉 하고 찢어지는 연골이 부서지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이때는 인체 회복력이 감당할 수준을 이미 넘어선 상태가 된 겁니다. 특히나 고식적인 치료 중에서 우리가 진통제나 아니면 진통주사만 맞고 통증만 가라앉히는 이런 치료들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들은 관절의 연골을 다시 손상을 복구시켜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른바 통증만 가려놓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 몸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프지 않다라고 착각을 하는 상태에서 다시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거나 무릎에 무리를 주는 동작들을 취하게 됨으로써 증상들이 훨씬 더 가속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특히나 강력한 특정의 진통소염제나 진통주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무릎의 조직들의 퇴행성 변화를 좀 더 촉진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증상도 궁금한데요. 일단 통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통증인지 환자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대표적인 증상들 다섯 가지를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네.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걸을 때 관절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라는 표현들을 가장 많이들 하곤 합니다. 간단하게는 걸을 때 무릎에서 사각사각하면서 뭔가 달아가는 소리가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무릎이 걸을 때마다 아니면 활동을 할 때마다 뚝뚝거리는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걷거나 계단에 내려갈 때, 올라갈 때는 무릎 부하가 그렇게 걸리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내려갈 때 무릎에 통증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특히나 무릎에 무게가 많이 실리는 관절 쪽에 특정의 통증이 나타난다는 부분들이 있을 때 네. 그리고 한 번씩 많이 움직이고 나서 무릎에 붓고 열이 나거나 아니면 걸을 수 없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뻑뻑하고 굽혔다 펴지는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퇴행성 관절염을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다섯 가지 증상들 중에서 두 개에서 세 개 이상의 증상이 본인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퇴행성 관절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지 환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젊은 여성분이신가 봐요. 네, 생각보다 무릎 쪽에 최근에는 운동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네. 자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젊은 환자분들이 또 많습니다. 실제로 많이들 이렇게 내원을 하시나 봅니다. 네, 저희가 척추, 관절 이런 부분들을 치료를 하는데 최근에 무릎 관절 쪽이 또 많이 있죠. 조금 열감도 있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나 싶어서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약침이라는 치료를 해볼 거예요. 약침이라는 이유가 반월상 연골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분이셨죠. 그래서 진단명은 연골연화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행히 연골연화증이라고 하면 퇴행성 관절염이나 아니면 안쪽에 있는 반월성 연골의 손상 이런 부분들만큼 증상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거고요. 앞으로 말씀드렸던 뭐 약침 그리고 한약요법들 그리고 추나요법들 통해서 충분히 일상생활로 잘 적응을 해나가리라 생각됩니다. 무릎에 지금 뭔가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들 때문에 앉았다 일어설 때 그다음에 뭐 섰다가 다시 앉을 때 무릎을 눕혔다 펼 좀 아파도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그냥 뒀었는데 왜 빨리 오지 않았나 조금 후회가 되고 치료 잘 받아서 얼른 낫고 싶어요. 네, 이렇게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셨는데요. 지금 이제 무릎에 또 무리가 가는 자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게 있나요? 네, 제가 환자분들께 꼭 하지 말아야 될 자세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네. 첫 번째, 무릎 꿇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쪼그리고 앉기.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양반다리. 이 세 가지의 자세들이 무릎이 많이 굽혀진 상태에서 연골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평소 때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무릎 건강을 위해서 피해야 될 자세까지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무릎에 관절염이 발생을 하면 일단 치료를 해야 될 텐데 네. 많은 분들이 일단은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한의학에서도 이런 약물 치료를 먼저 하나요? 네. 한방에서는 무릎 관절을 다시 보강시키는 그런 치료들을 하게 되는데요. 2단계로 걸쳐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결국 통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종과 염증이라는 부분들을 가라앉혀주는 한약들을 먼저 복용을 하게 되고요. 네. 2차적으로는 내 연골이 결국 닳아서 그리고 손상돼서 문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들을 다시 또 손상을 복구시키는 한약들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에 금이 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시멘트로 보수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비슷한 역할을 하는 한약들을 처방을 해서 관절 연골의 손상을 다시 또 보강시키는 역할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심할 때는 그리고 퇴행성 변화가 심할수록 우리가 봉침이나 약침 같은 특정 한약재에서 추출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또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추나요법들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무릎에서 골반 그리고 발목까지 내려가는 부분들의 정렬을 바로 맞춤으로써 무릎에 걸리는 부하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치료하는 모습을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화면 준비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른쪽이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네, 일단 무릎에 그렇죠. 지금 부하가 걸리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네. 추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렬을 바로 맞추고 이후에 본격적인 치료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환자분은 네, 무릎 쪽에 추나는 제가 말했었고요. 무릎 관절의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사실상은 위아래 있는 골반 그리고 요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고관절 그리고 발목까지 같이 하나씩 다 봐줘야 돼요. 그 이유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관절들이 다른 부분들이 무너지면서 대부분 무릎 관절은 특히나 골반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한쪽으로만 하중이 가해지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반부터 고관절 그리고 밑에 있는 슬관절 그리고 족관절까지 밸런스를 맞추는 것들이 추나요법의 핵심입니다. 좀 이렇게 이완을 시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MET라는 기법인데 네. 골반 쪽과 그다음에 허벅지 쪽에 내려가는 관절들의 밸런스를 다시 맞추는 과정입니다. 네.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약침이라고 하고요. 부종과 염증을 제어시킬 수 있는 한약재들에서 추출한 용액을 환부에다가 직접 주입하는 장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등작침이라고 해서 무릎 안쪽에 순환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고요. 그렇죠. 이게 덜 아파요. 치료받기 전에는 약간 많이 아플 것 같고 효과 없을 것 같아서 걱정 많이 했는데 받고 나니까 힘들거나 아프지도 않고 뼈도 잘 맞춰진 것 같아서 좋아요. 네,
치료받는 모습 보고 왔는데 치료가 아플까 봐 걱정하셨던 분들 안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번 치료했다고 모두 다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부작용이 네,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간단하게 네.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퇴행성 관절염은 결국 오래된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과 인대의 부분들보다는 훨씬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퇴행성의 부분들을 복구시키는 것들, 이 부분들을 잘 유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릎 통증에 대해서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 관리하는 방법, 한의학적으로 접근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